자, 이번에 파이널 CBL 보고서 발표를 어저께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 사람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임경섭 씨 CBL 보고서 발표하세요. 시간은 3분 내외. 네. 소재품융학과 임경섭입니다. 파이널 PBL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Q&A 참여 112회를 하였고요. 네, 지금 현재 미적분학 1 강좌를 수강하면서 들었던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을 쭉 하였습니다. 네, 네, 이 느낀 점 중에서 저희가 미적분학 강좌를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Q&A 게시판을 활용하면서 동료들과 토론하는 학습이 거의 주를 이뤘고 이러한 수업이 미적분학 원 강좌의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고 색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알거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요. 이 중에 조임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었던 내용인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이런 삼각형을 나타내서 면적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였고요. 또 특이한 점으로는 저희가 이후에 배웠던 로피탈 정리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게 위아래를 미분할 경우 1이라는 게 또 확인되는 것을 이후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통 그냥 샌드위치 프로퍼티라고 이후에 이제 X축에 둘러싸인 이런 넓이 같은 경우도 정적분의 개념을 사용하여서 코딩을 입력할 경우 바로 이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 이 위아래의 값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ABS의 명령어를 입력해 주었고 이 X가 0에서 이 1의 값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솔브를 이용해서 X가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도 쉽게 세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극방 경식 저희가 직교좌표계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제 XY랑 세타와 R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극방 경식을 나타내고 극방 경식의 그래프를 또 이러한 형태로 세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이제 폴라라는 명령어가 추가로 확인이 되고요. T를 적당하게 주면서 T를 2분의 파이까지 주면 어디까지 그려지고 파이까지 주면 어디까지 그려지고 네. 뭐 2파이까지 하면 어디까지 그려지면서 네.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달면 한꺼번에 쭉 T가 변함에 따라서 그림 전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줄 수 있고 네. 네. 또 네, 그리고 이거는 회전체의 부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 1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범위를 x를 0에서부터 1까지 주어서 바로 손쉽게 5분의 1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뭐 계산하는 거 미분이건 적분이건 뭐는 그냥 그 간단하게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교재에서 답이 존재하는 문제들은 그냥 거의 다 쉽게 풀린다는 것은 확인했죠. 네, 다른 교재도 오케이. 그다음. 네, 그리고 이런 적분 계산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복잡한 형태 이런 복잡한 형태도 그냥 명령어 하나로만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근사해를 구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했고 네,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뉴턴 메소드는 완전 이해했죠? 네. 오케이. 도함수를 알면 그다음 간단하게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터러티브하게 돌리면 되고 네. 코드까지 다 있고 갑시다. 네, 그리고 이런 다항함수와 삼각함수를 이런 딜리버티브를 이용해서 2차, 3차, 4차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한 번에 그래프로 통해서 예,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인과 코사인은 이제 주기함수로 인해서 여러 번 미분했을 경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할 그렇죠? 수 있었습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저기 그 하이어 디그리 데리버티브들까지 다 구해서 그림까지 같이 구해 보면서 어떻게 점점 변해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그리고 이런 비판정법 급수에 대한 비판정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하였고 이
AN에 대해서 이제 리미트 AN 플러스 1과 N에서 L일 경우 이 L의 값에 따라서 수렴 발산에 대한 걸 판정하는 것을 또 학습하였습니다. 그래. 그렇죠. 레이쇼 테스트라 그러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고. 다음. 네, 그리고 이거는 자연상수에 대한 내용인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어서 이게 첨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토론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건 적분에 응용해서 이 부피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이파이 x라는 이제 원주와 높이 x 그리고 dx는 이제 두께를 통해서 그쵸? 네, 이제 두께로 이제 요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프와 이제 부피에 대한 값을 바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쵸. 확인하였습니다. 볼륨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겠죠? 네, 파이 r 제곱식을 이해하면 그리고 추가로 이파이 r 네, 그리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PBL 보고서는 이제 파고들의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채워나갈 수 있었고 오픈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준 것들을 저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파고들이 정리해준 것도 볼 수 있어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좀 교재도 오타가 있고 그런데 네. 스펠 체크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제 보고 한 학기 동안 지금 14주, 13주까지 수업을 듣고 14주째 토론하고 15주째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데 자. 15주 학습을 하고 네. 그 파이널 코멘트를 하는 건데 그 보고 읽지 않고 네. 뭘 배웠어요? 뭘 느꼈고? 일단 원래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문제풀이 위주의 그냥 해답을 이제 원하는 그 공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만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수학적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익히고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코딩으로 접근할 때도 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지 못하면은 코딩 명령어 자체를 입력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하면서 개념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은 이제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던 접근 방식을 또 다른 학우가 알려줄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습을 했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다른 교재에 있는 유사한 문제들도 푸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자신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2주 동안 고등학교 그 저 수학을 복습을 했는데 그 2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복습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수학을 복습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활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을 하려면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한 사람들을 대학에서 뽑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자, 수고했어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어서 그 박경현 씨가 본인 PBL 보고서를 짧게 한 3분 내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현입니다. 저 일단은 15주 동안 진행하면서 총 105회 참석을 했었고요. PBL 레포트 같은 경우 지금 390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284쪽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여기 정리된 내용 방정식에서의 접선 넓이 호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극방정식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를 매개변수로 생각하고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극좌표에서 곡선과 두 개의 반직선이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걸 이제 가시화가 된 거고. 그렇죠. 그 구분구적법 개념을 이해하면은 되게 간단한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로 자연스럽게 확장돼서 네. 그런 그 다양한 그런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네. 이해할 수 있었죠. 네.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알이 코사인 제곱 세타일 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는데 이게 사실 문제 자체의 이름이 사협장미라고 되어 있어서 왜 자협장미인가를 궁금해서 이제 그 범위를 늘려서 적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이게 내가 네 개가 나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면서 이 문구적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그 공식이 주어진 이 공식이 그리는 이퀘이션은 저렇게 입사위가 네 개인 네. 그런 그 입인데 거기 중에서 그 하나의 입만 면 하나의 면적만 구하라는 게 저 문제였고 실제 하나의 면적을 구할 수 있으면 그 네 배 하면 저 전체 입사위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 네. 매개변수 함수 이제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걸 실제 범위를 좀 조절해가면서 실습해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네. 안 보고 네. 파이널 그 저기 파이널 코멘트를 안 보고 이번 학기에 배우고 느낀 걸 네. 정확하게 전달해 보세요. 네,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동료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기 위해 제가 더 이해를 많이 해야 했던 것 같아서 그 방식이 이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 어떤 그 능력을 향상시킨 것 같아요? 네, 이론 좀 정리랑 이런 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 미적분학 1, 네. 싱글 배리어 테크러스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대충 이해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 대부분 풀 수 있게 됐죠? 네. 그리고 또 그 얻어진 답을 그 저기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멀티 배리어 테크러스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다음 이어서 박준수 씨가 PBL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 부품 융합공학과 박준수입니다. 저는 총 84회 했고 질문 22번, 파이널라이즈드 62회 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2학기 때 배웠던 그 수학 정의들을 정리한 내용이고 다음에는 이제 세이지메스 명령어에 대해서 세이지메스 명령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중간고사 때 정리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했고 밑에는 이제 역함수와 역삼각함수의 정의 및 역삼각함수의 미분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고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역삼각함수 이 표에 보시면 이제 정의역, 지역도 볼 수 있고 아래 이제 이런 코드를 통해서 실제 그래프도 그려보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제 6번도 풀어보고 그래프를 실제로 확인하고 그 힘이 아주 독특한데 뭘 구한 거예요? 네? 뭘 구한 거예요? 이제 타젠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보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네. 이제 다 밑에는 다 문제 정의랑 이상적분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상적분에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이상적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상적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배우면 지금 위에 보는 식들 저게 다 통계학에서 나오는 식들이거든요. 저걸 하려면 저게 다 이상적분이라고 통계에서 분포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를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게 다 저기 다 이상적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갑시다. 이상적분이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네. 아래는 다 이제 문제랑 정의랑 이런 거라서 일단 내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느낀 점은 15주 동안 문의 게시판 보지 활동 않고. 네? 보지 않고 아 보지 않고요. 아 15주 동안 이제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워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저 혼자 했으면 이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었을 텐데 20명 다 같이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제일 기억나 제일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아니 제일 그 인상 깊게 배운 내용이 어떤 게예요? 일단 뭐 이 수업 배우기 전에는 코딩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도 코딩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는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간단한 코드로
할 수 있다는 게 뭐 제일 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 복잡한 문제는 손으로 다 못 풀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손으로도 풀고 코드로도 풀 수 있지만 복잡한 문제는 손으로 거의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코드를 이용해서 풀어야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운 건 그걸 배운 거예요.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4차식, 5차 다항식의 근도 손으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필수적으로 그래서 거기다 합성함수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막 섞여 있고 그러면 손으로는 풀 수 없다. 없는 문제들이 거의 99%. 그러니까 코드를 이용해서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 이전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에 보태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자, 수고했고 그 다음 노태환 씨. 예,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융합공학과 노태환입니다. 저는 이번 파이널 PBL까지 총 91회를 참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간 PBL에 비해서 그래도 기말 PBL 파이널 당시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서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제 제가 학습 활동 참여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신 뭐 미적분의 쓸모와 그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뭐 저희가 수학적으로 하고 있는 미적분에 대한 뭐 사용 혹은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었던 게시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극좌표와 극방정식 수업 당시 배웠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저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재가 얼마 대학에서 좋은 교재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 올해 발표가 된 논문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쉽게 그 미적분학을 13주에 그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다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교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첨단의 그 교육 환경을 다 적용시켜서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지금은 또 이 그 수학에서 쓰이는 수학 교육에서 쓰이는 테크놀로지들의 히스토리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 형태의 테크놀로지까지의 그 전체 흐름과 발전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합시다. 다음으로 이제 극좌표와 극방정식에 대해 학습을 하였고 앞서 발표한 프로젝트처럼 이제 극방정식 극좌표를 이용하면은 거기서 응용하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제 3D 프린트 도안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한글 용어가 극좌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 이렇게 그 우리 그 우리말하고 그 원어 영어하고가 두 개가 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다 그 원어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말 설명이 거의 없어요. 대학에서 쓰는 교재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언제나 그냥 의도적으로 우리말과 영어를 같이 익숙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책을 읽을 때 혼돈이 안 되지. 그 우리말에만 우리말 용어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 고학년이 되면서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돼요. 자, 네, 다음으로 이제 수열과 급수의 수령 판정 및 여러 가지 양극수 수령 판정법 등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BL 보고서를 마치면서 이제 입학 전에 그냥 대학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좀 어렵거나 그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세이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게 마냥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풀이가 가정하고 이제 너무 수학을 좀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일 좀 시작한 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플로팅 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줬죠. 예. 그러니까 무슨 식이 나오건 수학의 문제가 나오면 식이 인볼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뭘 구하는지 뭐 어느 점에서의 동함수를 구해라, 그럼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대충 보면
대형은 알 수 있고 근을 구하라 그러면 근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시작이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이해도가 확 높아지죠. 그렇죠. 뭘 구해야 되는지. 그렇죠? 면적을 구해라. 그래도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는 거고 부피를 구해라. 그래도 회전 그 3차원 공간에서 그림을 보면 어느 걸 구하는 건지 뭐 두 개의 도형이 만났을 때 그 표면적을 구하라 또는 부피를 구하라 그러는 것도 그림을 일단 그리고 나면 그러면 뭘 구하는지를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도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일단 시작하는데 겁나지가 않죠. 식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테니까. 그렇죠? 뭐를 어떤 최적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 수고했어요. 그 다음 김대한 씨. 네, 안녕하세요. 수지품영공학과 김대환입니다. 저는 총 47회 참여했고 교수님 독창성 제일 적게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최소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저는 독창적으로 이제 학우분들이 Q&A를 잘 하고 계시니까 같이 참여함과 동시에 약간 교재 심화되거나 교재 밖에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초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중간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길렀다면 기말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속도 증진 효과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선형근사 미분인데 여기서 선형근사를 배우는 이유는 약간 저희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꽤 근접한 유사값만 찾는 것만으로도 약간 공학적으로는 되게 높은 값어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꽤 근사한 유사값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소수점 한 6짜리까지의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답을 구하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지 무슨 공식 뭐가 아니잖아요. 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몇 자리까지의 정확도를 갖는 답을 구하는 게 사실은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y는 sin x 같은 이제 사인 0은 0임을 알지만 이제 사인 0.2 같은 경우는 무엇인지 알기 쉽지가 않은데 이제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한 근사값을 구해서 약간 이제 이 그래프처럼 근접한 값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사인 0.2가 그래프의 0.198699로 0.2가 거의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저기서 보면 뭐 그 저기 뭐 1, 2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지만 0 뭐 0.3이라든지 0.4 뭐 이런 데서는 거의 그 곡선과 그 저 직선의 사이에 에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사값을 구할 때 그 사인 뭐 그 어떤 뭐 작은 0.4 이런 값 구하는 건 정말 까다롭잖아. 근데 뭐 y 콜 x, y 콜 ax에서 x를 0.4를 집어넣는 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저기 근사값 그 에러만 충분히 적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x, 코사인 x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저기 직선에 근사값 저 값을 구하는 문제를 모든 걸 바꿔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어떤 식이건 간에 그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나면 그러면 그 근처에서의 값은 다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예. 그렇죠? 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리고 풀어보고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론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근사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걸 한 번만 해놓고 나면 그냥 저기 코드를 그냥 짜놓고 나면 뭐 어떤 식을 집어넣고 간에 바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접선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다음은 이제 뉴턴스 메소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온 제약사항 및 보관법인데 이제 앞서 보관법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는 저기 고학년이 돼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배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시다. 네, 이제 앞서 많은 학우분들이 뉴턴스 메소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은 초기에 설정하는 이 x1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값이 만약에 원래 그하려던 군사값과 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던가 아니면 이제 구하는 값에서 살짝 벗어난 근사값이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보안법의 방법을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이 찾아본 내용들을 학우분한테 공유하였고 쉽게 얘기하자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발데르몬드라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행렬식이 이제 행의 초기항이 이제 1로 구성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 학기 이제 행렬행렬식을 배우면은 선형대수학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배우면은 이 보안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나 또는 그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뭐든지 실험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데이터들이죠. X1일 때 Y1, X2일 때 Y2. 그러니까 시간별로 쭉 재면 그 인풋 저기 아웃풋들로 뚝 XI, YI란 점들로 쭉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건 뭐예요? 지금 태어나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배운 건 다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즉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에는 그런 함수가 하나도 없이 다 데이터만 있잖아.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만. 그 데이터를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죠. 그 인터프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이 나이스한, 스무스한, 그 미분 가능한 이 함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확 이렇게 이렇게 위로 발산하는 식으로 실험을 계속하면 계속 이게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 관계식을 찾으면 이게 앞으로 t가 커지면 어떻게 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즉 그렇게만 바꿔놓으면 즉 데이터로부터 인터폴레이션 이 반델몬드가 한 행렬이 바로 그때 쓰이는 건데 xi들이 다 다르기만 하면 xi들 시간이다 ti들이 다 다르기만 하면 시간이 다르기만 하면 언제나 그 저기 연속한 미분 가능한 다항식이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델몬드가 이제 그 라그란지가 이제 그 반델몬드 행렬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가장 근사한 그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가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n개의 점이면 n 플러스 1개의 점이면 n차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극대값 극소값 구할 수 있죠.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이 지식만 가지고도. 그렇죠? 그렇죠? 이익 전체의 합을 다 구할 수 있죠? 적분을 통해서. 이 프로핏 전체의 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언제 저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도 알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 갖고 충분히 다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소리예요. 반델몬드 매트릭스고 그리고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 갑시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자 보지 말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은 때는 이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그걸 회전시켜서 이제 입체 도형까지 그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약간 세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면 지금은 이제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계산 같은 부분은 세이지 프로그램한테 맡기고 그 남은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라 이것처럼 약간 수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다시 같은 개념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개념을 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그래도 그렇게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용학공학과 노영규입니다. 기말 PBL 리포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2회 참석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대해서 뭐 기말 기간 동안 학습 내용 복잡한 공식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공식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무작정
코딩만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학습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교수님께서 학습창을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새로운 플랫폼에 그 실습창을 학습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로 해서 컴퓨터로 접근하고 태블릿으로도 접근하고 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핸드폰으로 많이 접근해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에 PDF로 교재로만 받았을 때는 그 모바일로 제가 그 코딩을 실습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젠 학습하면서 바로 제가 모바일로 실습도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들로 인해 솔직히 흥미가 좀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없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듣고 복잡한 공식은 일단 코딩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함수가 있건 간에 시각화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볼 수 있고 네. 그다음 계산이 아무리 복잡해도 식만 있으면 계산은 다 정확하게 네. 에러 없이 네.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식만 이해하고 그 뭘 풀라는지만 파악하면 그러면 그 식만 세워놓으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되는 거죠. 네. 그게 매스 모델링이에요. 네. 매스 모델링을 할 수만 하는 것이 이제 할 일인 거야. 네. 계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는데 팀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 HTML 그 자료를 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한 그 장소에 제한 없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고 그걸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만의 툴로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 생겼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께서 그 새로운 플랫폼의 교재를 만들어 주신 거를 그 처음 본 게 그 인사 캠퍼스를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노트북이며 태블릿 같은 걸 꺼내기가 어려웠었는데 핸드폰으로도 바로 실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 소감을 한번 남겼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 느낀 점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과 출신의 수학을 두려워하던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취업을 하고 학업에서도 손을 뗀 지 약 1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처음 수업을 듣기 전에는 교수님의 교재를 봤을 때 좀 두려움이 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들었을 때도 처음 딱 들었을 때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를 보고 그거에 또한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그 코딩을 풀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되게 두려움이 많이 컸었는데요. 제가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아닌 그 자신감이 생긴 걸 알았고 이게 제가 그 왜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 복잡한 공식들을 외워야지만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었는데 이런 코딩을 이용하면은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는 거 보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그 저희 그 모바일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그냥 현업에서도 바로 사용 가능하게끔 우리만의 그 툴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누구한테 도움받거나 뭐 수입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쓰는 일들이 생기면 바로 그 도구 하나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네. 갖고 다니면 언제든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여기 회사에서 여기 학비를 대주고 한 그 이상의 비용 절감을 회사에 해줄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다음 선혜원 씨. 자, 이게 이 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여름에 나올 책이에요. 책의 표지에 한번 둘러보세요. 쭉 돌려봐요. 안녕하세요, 선혜원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크게.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참여 횟수가 108회고 192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9쪽이니까 한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고 그래요? 309쪽이에요? 네. 오타 친구야. 하고 오타 관련해서 오타가 많다고 말씀해 주신 거는 오타 발견한 거를 아마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오타 발견한 거예요. 세 개. 이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은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점에 점은 학습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려운 과목은 금방 포기하기 마련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단 지성과 오픈소스로 공부하는
하여 가면서 다 같이 공부를 하였기에 조금 더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였는가를 하면 일단 Q&A 게시판을 제일 많이 활용하였고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학우님들과 토의도 하였고 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로도 찾아보면서 서로 같이 집단 지성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나라고 하면은 제가 놓치고 있던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학습하는 태도, 그것과 학습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얘기하자면은 혼자서 이제 학습하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혼자 고민하지 않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릴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항상 노력하는 학우님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오타 발견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르게 갑시다. 시간이 아니라 네이피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최대 최소 할 수 있고 다 그림 어렵지 않죠? 네. 입실로는 대달 증명도 한번 따라가면서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그건 아직 조금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집단 지성에 관한 게시글에 대한 내용이고 인상 깊게 읽었어요? 네,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일러 굽스랑 맥클로린 굽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혜인 학우님이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손으로 직접 증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죠. 네. 하고 이건 이제 제일 최근에 했던 이제 부피를 구하는 미적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제가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세이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원토 껍질 이런 거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이제 식을 만드는 것에 실패하여서 그거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필요한 교점을 구하는 거에는 성공하여서 이걸 활용해서 학습을 마저 하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세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여서 수학 공부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제 다음번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피를 구하고 하고 이제 PBL 보고서를 마치고 하다면은 이제 저희가 9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많은 과제들이랑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바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제하면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이제 HTML을 활용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HTML을 활용하는 거를 맡았는데 저는 컴퓨터를 애초에 평소에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같이 하는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밤에 공부를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제 팀원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어서 확실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케이.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발표 안 하면 전부 다 나와요. 10분 남았으니까 10분 남았으니까 다 나와요. 자, 다 나와서 김용철 씨부터 짧게 2분씩. 2분. 그러니까 저기 중요한 거 하나 하고 예. 느낀 점 하나. 그것만 네,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김용철 씨.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의 총 Q&A 활동 내용은 81회이고 그리고 그리고 Q&A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던 활동으로 저희 팀원들과 프로젝트 만든 거를 작성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수학적 지식 외의 경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는 미적분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 많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재부품융합공학과 김재영입니다. 총 48회 Q&A에 참여하였고 보고서는 155페이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 이번 15주차 강의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감상을 다 적었고요. 그리고 이외에 제가 그 개념 정리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미분이랑 적분밖에 안 들어있네요. 그래서 저 다른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없어서 넘어가고 제가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게 배우는 뒤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그리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 PBL 보고를 마치고 느낀 점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HTML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작성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부품융합과 김지수입니다. 총 183쪽하였고 문의 게시판 52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바로 말씀드리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코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교수님께서 주신 책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비슷한 거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신기한 그래프들이 많아가지고 인상 깊어서 글을 남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으로는 뭐 강의만 듣고 학습하는 것보다 문의 게시판 통해서 학습하고 공유해서 복습하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PBL 보고서 작성할 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융합공학과의 김영구입니다. 저는 이제 PBL 233쪽에 이제 Q&A 50회 참석하였고요. 네, 이제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고 난 느낀 점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미분적분학을 수업 수강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영상 강의를 이제 선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공유하고 토론을 하면서 좀 학습을 이제 이론적으로 좀 깊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입장에서 나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코딩을 활용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산은 다 식만 세우면 다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거 어떻게 그 식을 세워야 되는지 그 식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예. 또 실제로 이해가 지금 되는 거는 오히려 개념으로 우리가 미분은 적분은 기울기는 접선은 회전체 부피는 그런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 셈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여러분 보고서 안에 다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문제 부분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소개만 네. 어떤 걸 풀었다 네. 이제 재밌었다 뉴턴 랩슨 메소드도 있고 예, 그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이제 열린 문제로 이제 다른 그 책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좀 7차 다항식에 대해서 좀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세이지 프로그램에 도움이 없었다면은 좀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5명 1분씩. 제게 어디?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융합과 신종호입니다. 총 236쪽에 질문 84회 하였고 7주차부터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내용이 그래도 문의 게시판에 교수님과 학우들의 도움으로 많이 수학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여름 학기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수학을 어느 정도 했어요? 네, 엄청 못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다른 미적분학 그런 학생들보다 미적분학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죠? 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했어. 네. 네, 안녕하세요. 소재부품융합공학과 윤간수입니다. 10층 넘어가. 네. 다음. 네. 네, 저는 총 76회 Q&A 진행하였고요. 바로 소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그 토론을 해갖고 좀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해서 좀 몰랐던 거 부족한 남이 부분들을 안 한 얘기를 네 남이 안 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이즈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유학공학과 이혜인입니다. 저는 223쪽에 73회 정도 Q&A 활동을 했고 아래는 이제 Q&A에서 유의미한 토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이제 어려운 문제도 수기로 안 풀고 이제 코딩을 통해서 쉽게 답을 구하고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손으로 풀 수가 없다니까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손으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6차 다항식의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손으로? 못 구해야 되니까 공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학을 배움으로써 많은 거를 그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알게 된 거고 수고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융합공 보고서를 성의 있게 썼어. 아 제가요. 아 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총 57회 Q&A 참여했고 193쪽에 PBL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이제 주차별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고 이제 네 설명할 수 있고 풀 수도 있고 바로 네,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좀 고정관념이 이제 판서를 좀 빼곡히 쓰면서 정확히 딱 떨어지는 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수학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근사값이나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그런 고정관념이 좀 깨지게 됐고요. 프로그램에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힌 후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적용할 줄 아는 게 요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마지막. 자, 2분 남았어요. 마지막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융합공학과 조현준입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83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주로 토론에 참여한 거는 사람들이 여러 대화를 주고받을 때 교수님께서 추가로 시키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여기 지원해서 성균관대 입학하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원들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텐데 코딩 수학을 배움으로써 4차 혁명의 산업에 저도 뛰어든 것 같아서 구성원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두 그러면 20명 모두가 다 한 학기 학습한 내용들을 보고서를 다 성실하게 제출했고 또 녹음해서 촬영해서 제출한 것들은 지금 15주차 강의실에 다 올려놨고요. 오기 전에. 그리고 오늘 또 짧게지만 직접 발표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얼만큼 회복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한 주 쉬었다가, 멀티베리얼 캘큘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